해발 660m의 앞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 꼭대기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대구 도심이 해발 660 해발 660m의 앞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 꼭대기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대구 도심이 점점 아득해지면서 드넓은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5분 정도 뒤에 도착한 앞산 전망대.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된 난간 너머를 보면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비행기에서 볼 법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가지가 그야말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구의 여러 랜드마크와 곳곳을 이어주는 대로, 그리고 아파트와 주택들도 미니어처처럼 느껴집니다. 탁 트인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마저 듭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운동 겸해서 이렇게 왔는데 되게 상쾌하고 미세먼지만 좀 없었으면 더 이렇게 분위기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오기로 했어요.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보거나 1년 뒤에 자신에게 도착하는 느린 편지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앞산 전망대는 지난 2011년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4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와 자연 그리고 역사를 고려해서 디자인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잘 조화를 이룬 멋진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는 낮도 좋지만 야경도 멋진 앞산 전망대. 인생사진 한번 남겨보러 가볼까요?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